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초강력 쏠림 테마가 소멸이 좀 되고 있죠. 초전도체가. 이거는 뭐, 딱 봐도 안될것 같죠. 자, 이제 이쪽도 해외 검증단들, 또 유명 이런 또권 있는 이 물리학자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소식이 나오면서 자, 이런 부분도 이제 거의 소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가 다시 좀 살아나고 있지만 아주 2차전지로 다 몰려가는 이런 움직임은 이제 나오지 않고 있죠. 자, 그런 움직임이 나올 만한 시기는 이제 거의 좀 지났습니다. 2차전지가 워낙에 강력하게 과열이 일어나 있는 그런 주가 위치이기 때문에 가더라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흐름 정도 가 되겠죠. 이 바이오쪽 일라이 릴리의 아주 좋은 소식, 실적과 비만 치료제가 심장질환에 효과 있다. 자, 이런 부분으로 바이오 쪽이 이제 좀 살아날 만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런 분위기에 그대로 편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증시가 하루살 여행이죠. 좀 크게 간다 싶으면 그 다음날 박살나 버리고 또 이틀 간다 싶으면 이틀 박살나고 요런 분위기입니다. 좀 올라가면 곰매 쳐서 내려버리고 또 차익 실현하고 좀 많이 내리면 이제 끝났나 보다 하면은 다시 적감에서 들어오고 계속 이런 박스권에 갇힌 주가 흐름이 현재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종잡기 힘든 시장이 현재 진행 중인 그런 분위기의 시장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9월 달로 갈수록 바이오죠. 9월 달로 갈수록 바이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원자력 테마가 지금 계속 하락이 크죠. 하락폭이 아주 큰 요런 쪽은 좀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하락폭이 좀 크다 그러면 저가매수 들어와서 밀어올리는 요런 게 이제 요즘 시장의 분위기죠. 자, 이런 분위기고, 그러고 자, 2차전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비안 실적이 잘 나왔죠. 이런 부분이 또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 강력하게 몰고 들어가서 거래량이 막 터져서 막 밀어올리는 이런 움직임은 이제 더 이상 크게 나오지 않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바이오 쪽이 여전히 대장, 테마를 여전히 잡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14% 날라서고 있고, 자,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들 좀 조정을 했던 종목들 저가매수 유입이 되고 있고, 자, 바이오 쪽으로 이제 힘이 실리고 있죠. 지금 이 시간이 이제 2시가 되면서 좀 올라서다가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좀 이런 흐름이 나온다. 내일까지 이 바이오가 추세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장담하기 힘들겠죠. 지금의 분위기상으로는 JP 신한항공이 들어오면 여기도 JP 신한항공이 들어오고 있죠. 신풍지역도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데 이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9월 달로 이제 접어드는 분위기에 주가는 상당한 바닥권에 놓여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9월 달로 가면 갈수록 이제 바이오 쪽이 좀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시장 분위기고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고 자, 오늘 HLB 2.5% 정도 상승으로 다른 바이오 대비해서 상당히 상승폭이 좀 더딘 편이죠. 약한 편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관계없습니다. 9월달 바라보고 간다 이렇게 생각되죠.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 쭉쭉 올라가다가 지금 좀 밀리고 있는데 워낙에 가볍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또 많이 좀 올라서니까 그동안에 많이 내렸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올라가면은 매도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매도하고자 하는 이런 물량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죠. 지금 특별하게 아주 큰 호재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올라가니까 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다.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선점 물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닥권에 산 그런 물량들
차익 실현하는 이런 물량들일 수도 있겠죠. 자, 단기적으로 보는 자금들, 이렇게 좀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매도가 좀 나오지만, 이런 부분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오후장 들어서 조금 약세를 보이는 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에 좀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판화진도 지금 쭉 올라서다가, 이제, 한시경부터 해서, 조금 방향을 조금 아래로 잡고 있죠. 많이 올랐다가 윗꼬리를 조금 보이면서 21선을 뚫을까 말까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지금 시그널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과 4%, HB 제약이 그래도 가장가 6% 버티고 있지만 얘도 8%까지 올랐다가 지금 6% 상승이죠. 쭉쭉 타고 가다가 좀 눌러지고 있지만 괜찮다. 괜찮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외국인이 2,100억 사고 있는데 거의 다 이제 2,000억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거의 대부분 이제 바이오 쪽이 아주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창구를 보면은 바이오 쪽 웬만하면 재피신한 한국이 다 들어오고 있죠. 자, 우리나라 바이오는 그냥 재피신한 한국 얘들이 주인입니다. 얘들이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리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자, 여기는 이노베이션은 지금 신안에서 들어오고 있고 대신에 들어오고 있는데 자 지금 매도세가 조금만 나와도 얘는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자 이 말은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아주 가볍게 아주 엄청난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주가 위치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거래량 28만주밖에 안 나오죠 지금. 그래서 지금은 이 호재 소식이 나오게 되면 얘는 갑자기 급등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갑자기 아주 강력한 급등 흐름이 나오게 될 거다.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 강세 분위기를 이용해서 좀 올라가니까 좀 내려치는 이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면서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계속 유도를 좀 하고 있죠.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HB 미래 그 자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HB 미래는 단연히 HB 이노베이션이죠. 누가 뭐래도 HB 이노베이션입니다. 이거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차세대 카드가 뭐냐면 셀트리온은 ADC고 HB는 키르카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2의 엘레바로 키우겠다. 이게 이제 진영 회장의 장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장기 프로젝트. 그러니까 HB도 상당한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렇게 기업에 가서 급등을 했죠.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최저에 보면 422원 하던 때도 있었죠. 자, 이 씨앗일 때 시작해서 아주 이제 시간이 갈수록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계속 증가하면서 아주 기업 가치가 크게 올라서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 HB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 HB의 미래는 얘에 달렸다. 리보세라닙 이제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이쪽에서 하나가 터져준다면 HB는 그냥 우뚝 서는 겁니다. 세계 글로벌 빅팜으로 우뚝 일어서는 거다. 그래서 가장 지금 이 기대가 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HB 이노베이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판화진도 지금 많이 내렸다가 이제 올라서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21선을 한 번에 뚫어내지 못하고 있다. 뚫을까 말까는 시장 분위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입니다. 이런 움직임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2시쯤 되니까 단기 자금들 좀 빠져나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HB도 얘는 뭐 애시당초에 크게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2.5%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테마가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되는 그런 테마가 이제 조금 크게 나타나지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바이오 쪽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셀트리온 그룹도 이제 지금 올라서고 있죠. 얘도 계속 흔들죠. 올라가다가 눌러지고 또 크게 올랐다가 3일 쭉 눌러지다가 다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이제 이 9월 달로 가면서 바이오 쪽이 강세를 보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제 이렇게 또 보면은 얘도 오르고 나서 쭉 누르죠. 오르죠. 그럼 여기서도 음봉으로 좀 눌러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려감들이 있다 보니까 워낙 이제 그런 경험이 많죠. 지금 최근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이 이제 마감이 되는 시간으로 갈수록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 하고자 하는 이런 물량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